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세련된 사적 협상이 신랑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입장. 죄송합니다. 예, 신랑 신부가 재혼인 관계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안해요, 은수 씨. 괜찮아요. 저도 애들 있는데요, 뭐. 결혼 축하해요. 네, 고마워요. 아까 우리 예술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으셨어요? 이해하세요. 아빠 너무 좋아해서.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 예술이 아빠 좋은 사람이에요. 이희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혼한 게 아니고 단지 가치관이 좀 안 맞아서 이혼했거든요. 전 아직도 예술이 아빠 좋아해요. 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왜? 난 지금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누가 지금 그런 얘기 해달래? 뭐 고부간에 문제가 있거나 이 사람이 속썩이면 연락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예. 아, 누가 당신 더러 도와달래? 상가 안 마. 빨리 가요. 아, 자기가 뭔데 산 거 아니야. 기분 나빴죠, 은수 씨.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아니에요. 바로 절에서 이혼한 거예요. 자기가 무슨 외국 여자인 줄 알아요. 전 진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려니 하면 되죠, 뭐. 고마워요, 은수 씨. 은수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 제가 뭘요. 다녀왔어요, 엄마. 저희 왔습니다, 장모님. 아이고, 어서 오게, 어서 와. 아빠! 우리 왔자님도 잘 있었어? 아빠한테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그래. 아빠가 상빈이, 정빈이 선물 많이 사왔거든? 들어가자. 너 혹시 장수박한테 그 얘기 안 했지? 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알지? 알았어요. 장수박, 한잔 더 하지. 아유, 그만하세요. 당신 취했어요. 아, 내가 좋아서 그래. 좋아서. 장수박. 고맙네. 우리 은수 데려가 줘서. 아이, 제가 감사하죠. 따님을 주셨는데. 아이, 내 딸이래서가 아니라 우리 은수가 참 좋은 사람이세. 풍파를 좀 겪어서 그렇지 말이야. 그거야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아니. 자네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건데. 우리 은수 참 불쌍한 아이일세. 그냥 착하기만 해가지고 말이야. 아유, 불쌍한 우리 딸. 아이고, 여보. 아, 왜 그래? 할 말을 해야지. 아니, 이게. 아유,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취해서 횡설수설 하시면서. 정수야, 아버지 자리 좀 펴드려라. 네. 이거 봐, 내가 봐. 들어가세요. 아니, 왜 그래? 나 이게. 아니, 내 지세 아버님.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게. 장서방, 미안하네. 아유, 저 양반이 술에 약해서.
아, 아니에요, 장모님. 이 약주 드시면 다 그러시죠, 뭐. 참, 혼인신고는 신경 안 써도 되네. 예? 아빠가 벌써 가서 신고하셨대요. 당신 바쁘다고. 아, 그래요? 아이, 그런 것까지 신경을 다 써주시고. 고맙습니다, 장모님. 아유, 고맙긴. 그리고 자네만 괜찮다면은 정빈이는 우리가 잠깐 데리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정빈이를요? 우리가 적적하기도 하고 애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게 좀 그럴 것 같아서. 상빈이는 좀 컸지만은 정빈이는 아직 어리지 않나. 아, 예. 그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아니, 장과장 요즘 너무 칼퇴근이네. 두 번째라도 신혼은 실혼인가 보지. 아니, 부러우시면요. 부장님도 결혼하세요. 아, 뭐? 야, 요즘 과장들 너무 뻔뻔스럽네. 어? 나 같으면 한 사람이라도 소개시켜주고 그런 말 하겠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가라, 가. 능력이 있으신 분이 뭐 나 같은 노총각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으시겠지. 들어요. 잘 익었네. 이 소고기 너무 익으면 질겨요. 네. 당신도 많이 드세요. 예. 성빈아, 밥 먹어. 응, 먹고 놀아. 안 먹었어. 원래 많이 안 먹어요. 네. 드세요. 아, 예. 어, 야, 저리 가. 어, 죄송해요. 상빈아, 그러면 안 돼. 빨리 이리 와. 심심하단 말이야. 정빈이도 같이 오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다음에 같이 오면 되죠, 뭐. 상빈아! 아, 죄송해요. 너 그렇게 아빠가 이러지 말랬잖아. 너 때문에 누나가 다쳤잖아. 누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빨리 누나한테 미안하다 그래. 됐어요. 아, 야, 아니에요. 사과를 받아야죠. 상빈아,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야. 얼른 사과해. 빨리! 그거 보자 보자 하니까 좀 심하시네요. 아빠! 친아빠요? 네, 김민호입니다. 아, 예, 장윤재입니다. 초면이라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애를 너무 거칠게 다루시는 것 같아서. 제가 워낙 상빈이를 이뻐하거든요. 근데 당신 여기 웬일이야? 어, 이참에 아주 들어왔어. 미국에선 더 이상 할 일이 없더라고. 뭐? 야, 상빈아, 우리 인사해야지 인사 안 했잖아, 응? 어?